존경하는 구역대 전우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바쁜 시간에도 제26회 구역대의 날 만남회장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만남회장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먼 길 마다않고 찾아주신 박민식 보훈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민족평동 자문위원회 석두근 사무처장님, 이영배 전문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회 구역대 날을 그동안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2019년 이후부터 약 4년 만에 전회분들을 다시 한자리에 만나게 되어 가슴이 벅차고 감개무량합니다.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우리는 젊은 시절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이영만리 타국에서 젊음과 목숨을 바쳤고, 그러한 우리의 희생은 대한민국이 세계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추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노력의 몸을 이끌고 국가 안보를 걱정하시는 회원님들을 보느라면 회장으로서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저희는 국가본부 승격의 연모는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저희는 미망의 문제, 고역제 후유증 등급 조정 문제,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탄부에서는 현재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으며 다음 주 7월 25일에는 국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고역제 전후의 국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충제관을 가득 메워주신 전우 회원님, 여러분의 의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석동현 사무처장님, 이영배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과 고엽제 전우 회원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내년에,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기득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